안녕하세요. 김천 의료원장 정영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두통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두통을 경험하는 중에서 이 질병이 꼭 이게 수술을 요하는 그런 질병이 두통을 주소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의학적인 소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김천 의료원장으로서 현재 신경외과 환자도 보고 있지만 지난 한 30여 년 이상 그 신경외과 의사로서 응급 환자 또 중환자 수술 환자 에 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두통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그런 그 질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부학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부의 해부학적인 모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겉에 두피가 있고, 그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저자근이라고 그래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고, 또 이제 표정에 관계되는 안면 근육들도 있고, 또이목 운동에 연관되는 그런 근육들이 분포가 돼 있고, 또각 부분에 이런 동맥, 정맥 또는 이런 그 피부 신경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대개 그 뇌에서 어떤 병변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눈이라든지 코, 입, 또목 쪽에 또귀 이런 곳에 어떤 그 병변이 있어가지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도 꽤 많게 되는데, 그거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두부에 밀집되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두개골이 있게 되겠죠. 그 두개골을 보면은 뭐 전두골, 두정골, 축두골, 후두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악골, 상악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 비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안화골 이런 것들이 다이 두개골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이고, 설명드렸다시피 각 부위에 어떤 그 질병이 있더라도 이 통증은 두통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뇌가 있게 되는데, 뇌는 우리가 무게가 한 1.5kg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뇌의 기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박출되는 나는 그 혈액의 약15 내지 20%가 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뇌에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뇌 속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뇌척수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140cc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부학적인 그 뇌의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그 뇌의 실물은 볼 기회가 없으실 텐데, 이게 이제 위에 큰 부분이 대뇌 부분이고, 요 밑에 약간 옆에 줄무늬 같이 돼 있죠? 요 부위가 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게 평면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름 그 속에 이렇게 간격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라는 것이 이런 두부 모양이지만은 그냥 평면은 두부 모양이 아니고 평면형의 이런 그 굴곡을 가진 그런 주름을 가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또 이제 각 부위를 좀 보면은 대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대뇌라는 거는 이제 정신에 관계되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뇌. 그래서 이건 이제 신체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기억에 관계되는
기능을 하는 게 있고 뇌관이라고 해서 뇌관이라는 건 이제 또 이게 중뇌, 교, 연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뇌관은 주로 이제 그 신체의 아주 중요한 기능, 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 조절이라든지 이런 의식의 중추가 있는 그런 부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뇌라고 해서 운동에 관계되는 이런 그 네 가지 부위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위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전두엽은 주로 운동, 판단, 지각, 인격에 관계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두종엽은 주로 이제 체감각이라든지 공간인식, 계산 등의 기능을 하고 측두엽은 특히 기억, 만에 중요한 것이 기억에 관계되는 센터가 들어가 있고 감정, 청각에 대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후두엽은 주로 이제 시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단면으로 잘라보면은 이렇게 약간 회질하고 약간 그 거무스러워 보이죠? 그 밑에 약간 흰색, 백질, 회백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질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세포가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 또 신경세포하고 다른 그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그런 그 줄기세포, 줄기 같은 곳이 지나가는 것이 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회질이 주로 이게 겉에만 있는데 잘라보니까 속에도 이렇게 약간 회질이 뭉쳐있는 게 보이죠? 요걸 갖다가 뇌기저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위는 시상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뇌실이 이렇게 양측에 폐허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뇌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뇌에서 매일 하루에 일정량의 뇌촉수액이 만들어집니다. 샘물같이. 그것이 뇌 속에 이렇게 물탱크 같은 뇌실이라는 데를 한번 돌고서 이 그 뇌촉수액이 지나가는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지나가 오고 난 다음에 뇌 표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여기 중간에 여기 이제 정맥이 있는데 대정맥 이곳을 통해서 심장으로 뇌척수액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라는 거는 뼛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그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통을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있는데 결국은 뇌에서 두통이 발생되는 거는 이 여섯 가지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어떤 변화,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부터 보면은 두피,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막, 근육, 그 다음에 동정맥, 신경, 또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뇌막. 이 여섯 가지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어떤 형태라든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두통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통을 감지하는 신경은 주로 이제 3차 신경하고 경신경이라고 해서 목에 있는 신경 2, 3, 4 신경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증이 뇌 속에 발생이 되면은 얼굴의 통증이라든지 목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부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두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병변이 있더라도 이것이 얼굴이나 목 쪽에 어떤 그 통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의 좀 종류를 크게 보면은 별로 그런 원인이 뚜렷이 없이 나오는 그 두통을 갖다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질병이 별로 없는데도 두통이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해서 원인 질병이 있는 두통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두통은 제일 많은 것이 1차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기초질환이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뇌 속에 어떤 병변이 있으면서 오는 그 두통이 우리 그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성 두통을 조금 그 보면은 편두통이라고 그래서 이게 주로 여성에서
계절적으로 주기적으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이런 뭐 시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그 편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면은 아까 그 해박적인 설명 드렸다시피 그 두부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부위로 가는 그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이 되죠. 그걸 갖다가 긴장성 두통,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중반의 그 남성 중에서 주로 얼굴하고 코 쪽에 어떤 그 이상소견을 동반하면서 발생되는 군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그 두통이 1차성 두통에 해당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병원에 오시면은 추운 데만 가면 엄청나게 통증이 심하다. 아니면 기침을 할 때 두통이 생긴다. 아니면 운동을 할 때마다 두통이 생긴다. 아니면은 성행위를 할 때 두통이 온다. 이런 그 쉽게 해서 별로 큰 문제가 없이 발생되는 두통들이 전체적으로 1차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우리 오늘 환자들의 대부분은 1차성 두통입니다. 그렇지만은 뇌 속에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도 꽤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머리를 다쳤다든지 또 두부에 어떤 혈관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뇌 속에 뇌종양이 있다든지 아까 전 뇌척수액이 잘 못 나가서 뇌수종이 있다든지 또는 약을 잘못 써가지고 특히 이제 많은 게 그 이 진통제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었는데 두통이 생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남용 이런 것들이 두통의 원인이고 뇌에 무슨 수막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아까 뇌막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산소증, 저혈당, 투석 이런 분들이 그 두통이 많이 발생되고요. 특히 이제 두통 환자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그 이 이비인후과적인 질병이라든지 안과적인 질병 또는 치과적인 질병이 있을 때 환자들이 두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그 두통의 원인을 좀 잘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두통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2차성 두통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끔 이제 그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신경 자체에 어떤 비용이 생겨서 오는 두통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두개강내에 어떤 비용이 있을 때 꼭 이해를 해야 될 게 그 두개강 내압이라는 겁니다. 두개는 이 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한 5분에서 10mm Hg 정도 되는데 이거 이제 15 이상 이렇게 지속될 때 우리가 두개강 내압 항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뇌 속에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경우에 이 피가 고임으로 해서 2차적으로 뇌가 찌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찌그러들면은 이 뼈 속에 있는 압력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뇌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걸 갖다가 두개강 내압 항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차적으로 뇌에 이런 그 구조물들의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서 2차적으로 두통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또한 이렇게 이게 뇌가 찌그러들면서 뇌가 압박이 되면은 요 밑에 보시면 아까 설명 좀 드렸는데요. 뇌간 이쪽 부위에 뇌가 눌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그 혈액 순환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이런 거에 의해서 뭐 토온대든지 오심이 난대든지 또 정신에 어떤 변화가 있대든지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두개강 내압 항진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셨을 때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환자가 자꾸 메스껍고 토한다 그러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의식이 떨어진다 이럴 경우는 이게 두개강 내압 항진에 대한 소견이기 때문에 뇌 속에 어떤 그 병변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뇌 수술이 필요한 두통 환자 그 중에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뇌종양, 뇌종양도 양성 뇌종양이 있고 악성 뇌종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풍, 중풍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두통이 많이 연관되는 거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뇌내출혈, 뇌 실질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 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그 뇌를 싸고 있는 막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 딱딱한 거를 그 경막이라고 그러고 중간에 있는 막을 지주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그 밑에 연막이 있는데 뇌 속에 있는 혈관은 대개 지주막 밑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은 지주막 하출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심한 두통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뇌동맥류 어떤 건 뇌의 동맥의 꽈리 같이 늘어나면서 동맥이 약한 부위로 출혈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모야모야병 그래서 혈관이 소아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혈관 발생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런 그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죠. 이것이 저 두통을 유발하는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다쳐서 생기는 거 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뇌에 물이 일정량이 지나가야 되는데 물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막히게 되면은 물이 못 내려가게 되겠죠. 이걸 갖다 뇌수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수술이 필요한 두통 환자 중에서 주로 뇌종양하고 중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김천 의료원 저희 가을을 맞이해서 입구에 이런 그 국화를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안락한 환경을 유지해서 뭐 치료에 좀 도움을 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뇌종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뇌종양은 대개 인구 10만 명당 한 16.5명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김천으로 치면은 한 30명 정도,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뇌종양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요새는 뇌에서 발생되는 종양도 많지만은 신체의 그 다른 부위 뭐 폐라든지 대장 또 뭐 신장, 간 이런 데서 그 혹이 생기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혹들이 뇌로 전이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1:1 정도 분포로 해서 그 혹이 발생이 되고요. 환자 나이를 보면은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혹의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혹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적인 거 또는 이렇게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아에서보다는 고령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뇌종양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 MRI를 찍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T하고 MRI의 제일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그 뇌 속에 병이 있을 때 뇌 MRI를 찍게 되면은 CT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MRI를 꼭 찍어 보셔야 되고요. 특히 CT를 찍었을 때 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더라도 CT를 찍으면 그 질병이 좀 애매모호하거나 심하게 발생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전두엽, 측두하부, 천막, 또 뇌관, 후두와 구조물 이런 것 같은 데는 좀 그러니까 뇌의 어떤 그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부위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MRI를 찍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MRI를 찍게 되면은 출혈성 병변 말고, 그러니까 뇌에 피가 고이는 거 말고 다른 뇌의 어떤 병변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찍어 보셔야 되고 또 MRI를 찍게 되면은 뇌의 어떤 1차적인 이상 소견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병변 이외에 그 주위에 어떤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뇌종양 환자신데 그 뇌종양 환자의 특징은
이게 이제 뇌실질이잖아요. 요게 뇌실질인데 이게 뇌에 거치고 이게 이제 두피고 뼈가 되고 그 밑에 이제 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막이 되는데 이 뇌 속에 실질에 어떤 병이 있으면은 이 혹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주사약을 주게 되면은 그 비정상적인 혈관 부위로 해서 쉽게 그 약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뚜렷하게 흰색으로 보이죠? 이거는 누구든지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여기도 요거 조금 전 거는 이제 악성 소견이고 양성의 소견에 있어서도 뇌실질 내에 뚜렷하게 흰색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MRI 그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혹이 진단하는데 쉽고 혹이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우리가 판가름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는 꼭 찍어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또 이제 핵이약 검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PET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찍으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혹이라고 생각되지만은 혹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사진상으로는 혹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감별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또 혹인 경우도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 얼마나 다른 데로 퍼져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꼭 핵이약 검사를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사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폐암 환자거든요. 간에서 이도 여기 보시면 간 부위에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이된 게 보이고 폐에도 있고 또 이 목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질병이 퍼져 있는 것을 이런 핵의학 검사 PET을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어디까지 혹이 퍼져 있구나. 여기 보면 뇌까지 돼 있잖아요. 뇌 속에 흰색으로 보이시죠? 이런 걸 아주 뚜렷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을 보면은 성인에서 발생되는 혹하고 또 소아에서 발생되는 혹이 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소아에서는 주로 애들이 오면서 대개 두통하고 토하면서 아까 두개강랍 항진에 대한 그 소견을 말씀드렸을 때 구토하고 오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토하고 싶은 느낌 그런 것들이 오는데 소아에서는 대개 이런 여러 가지 성상세 표정이라 수모세포종, 뇌실막세포종, 두개인두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소아에서는 이 발생 위치가 아까 손에 있는 부위 있잖아요. 손에 그쪽 천막 하부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굉장히 환자가 수술적 치료라든지 또는 이런 추가적인 뭐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에서 굉장히 그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예후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특히 어린애들일 경우에 특히 토하면서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뇌에 대한 정밀 검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수화세포종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눈이 보이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여기가 뇌관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뒤가 손의 부분인데 여기 약간 뇌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뇌에 물이 들어가 있는 부위, 그 부위에 이 흰색으로 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수화세포종 이 정도 소견들은 수술해서 완전히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 이런 약제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완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관 신경교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CT를 찍으면 이런 소견이 잘 안 나오는데 MRI 찍으니까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대조광화라고 그러는데 뚜렷이 소견이 확인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일 경우도 반드시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토하고 메스꺼운 증상을 호소하면은 뇌에 대한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증상이 있고 이런 것을 찍어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환자가 완쾌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고 경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아픈데 뭐 신경 써서 당연히 아프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저 진단을 늦게 받게 되면은 질병이 워낙 커지게 되면은 치료도 힘들고 예후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에서는 또 소하고 틀려서 악성암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악성종양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표적인 게 악성신경교정입니다. 이것이 성인에서 가장 많은 종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대개 2년 내에 20%밖에 못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악성신경교정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잘 하게 되면은 예후가 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최근에는 성인의 뇌종양 중에서도 양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막종, 뇌하수체종 이런 것들이 양성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수술적인 치료로 완쾌가 가능한 그런 그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이성 종양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 전이성 종양 자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근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른 그 약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신경 아까 제일 많은 악성 신경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경 교세포에서 생기는 그 암이 제일 많게 되는데 그 신경 교세포라는 건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그 혈관을 이루는 혈관 내피세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능을 보존하고 또 신경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신경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위에 어떤 이온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해주고 또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신경 재생 또 흉터가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여기에서 성인에서는 가장 많은 암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특징은 뭐냐면 이거 암세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완전 제거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 설명드릴 때 뇌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팔다리로 가는 근육의 힘을 관장한다든지 또 말하는 중추 또 보는 중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쪽에 그 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쪽 신경 기능을 파괴하는 그런 그 수술하게 되면은 장애가 많이 남고 장애로 인해서 평생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침범한 혹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혹을 일부 남겨놔야 되는데 그거로 해서 남은 혹에서 2차적으로 재발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악성 그 신경 교모세포종 이런 것들은 수술만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제 치료 또 유전자 치료 면역 치료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그 시행을 우리가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악성 신경 교모세포종은 2년 정도밖에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환자가 여의치가 않아서 수술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2차 치료를 못하게 될 경우는 대개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소생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악성 암세포 신경 교모세포종에도 환자의 나이가 45세 이하든지 또 환자 증상이 간질을 호소하는 경우 또 수술적으로 많이 뛰어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뇌암 환자 중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 여기 이제 45세로 돼 있는데 대개 60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하인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권장하고 실제로 경과도 매우 좋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 성인에서 많이 발생되는 악성 종양 중에서 교모세포종. 사진에서 보시면은 뇌 실질 속에 이렇게 아주 좀, 모양이 불규칙적이고, 무섭게 생긴 이런, 혹덩어리가 보이죠. 이게 이제 대개는 이게 악성 교모세포종, 뇌암에 해당되는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치료는 대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많이 이런 또 하나의 경우는
요거 이제 뇌의 전이성암, 폐에서 간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뚜렷이 혹덩어리가 사진에서 뚜렷이 나오죠. 이런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는 먼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혹이 있는 경우엔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수술해서 혹을 최대한도로 많이 띄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조직 진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MRI 찍어서 아, 이 혹이 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하면 100% 암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 상으로 이것이 암이다라고 판단했던 경우에도 암으로 나오는 확률이 한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사진에서는 암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생각이 확 들더라도 꼭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것이 암이라는 걸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 여러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암이 아닌데 암과 비슷하거나 암과 같은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한테 엄청난 그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떤 암을 의심하는 환자든지 조직 검사는 100% 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검사 소견이라도 그렇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5 내지 10%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방사선 치료는 뇌종양 환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기계가 많이 발달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 고식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접 치료법이라고 해서 동의원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수술이라고 해서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뇌종양 환자, 특히 이제 뇌에 그 악성 종양 있는 경우는 치료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선 진단을 위해서 수술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 이건 이제 고식적인 방사선 치료라고 그러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혹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또 다시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수술을 시행한다든지 2차적으로 유전자 치료, 또 방사선 수술, 사이버 감마 나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새로 나오는 실험적인 약물을 투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뇌종양 환자든지 그 이 뇌종양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특히 암, 악성 뇌종양인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최근에는 최대한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예후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수술이 중요한데,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종양을 최대한도로 많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초기에 이 종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도 거의 대부분은 두통을 먼저 호소하고 오기 때문에 조기에 작은 사이즈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아무리 뇌에 악성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완쾌시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환자의 그 예후가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악성 뇌종양이 있는 환자에서 나이가 60세 이하인 경우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종양의 제거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종양을 많이 떼어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종양이 많이 우리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신경 기능이 중요한 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양은 다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종양이 많이 뜨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나왔죠. 신경 기능 이상 유무. 그러니까 종양의 위치가 신경 기능하고 좀 무관한 데 있으면은 완치에 가깝게 수술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받을 당시에 환자가 혼자 생활할 정도냐, 아니면 많은 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환자의 예후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그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뇌의 악성 종양, 그러니까 뇌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뇌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이걸 갖다가 뇌수막종이라고 그러는데요. 뇌수막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세 겹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맨 밖에 있는 그 저 막이 뇌경막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이제 혹이 발생되는 경우, 그런 경우인 것 같다는 뇌수막종이 발생되는데, 대개는 이거는 10만 명당 2.3명 정도 발생이 되고, 이 뇌수막종은 특징적으로 여자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중년 여자에서 두 배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막 쪽에서 굉장히 그 혹이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 큰 사이즈의 혹이 앞쪽, 왼쪽 전두엽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뇌 속에 있는 혹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도 좋고 완쾌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서 성인의 뇌종양 중에서 수술로 완쾌가 가능한 종양에 해당됩니다. 역시 이런 환자들도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또 평소에는 주로 머리 아픈 거에 주로 호소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에서 생기는 또 양성 종양 중에서 수술적 치료로 완쾌가 할 수 있는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신경 초종이라고 그래서 듣는 신경 있잖아요. 듣는 신경에서 신경 뿌리에서 혹이 생기는 걸 갖다 청신경 초종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드렸죠. 수막종은 설명을 드렸고, 유상피종 이런 것들이 성인에서는 이제 손의 교각이라고 그래서 손의 근처에서 혹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혹들은 수술만 잘하면은 완쾌가 가능한 그런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환자는 58세 먹은 남자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뇌관이고 여기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를 갖다 우리가 손해 교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청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귀 쪽으로 거기 뿌리에서 혹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죠? 이쪽에 보면 뚜렷이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이런 그 청신경이 초종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거는 완전히 양성이기 때문에 수술이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은 이 귀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혹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은 완쾌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기 이제 뇌하수체 선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런 그 항법자치를 이용을 해서 수술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수술 중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런 뇌하수체 선종이 양성종양으로 완전히 제거가 가능한 그런 혹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뇌종양은 이게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악성 종양이 있잖아. 아까 얘기 드린 신경교정. 이런 경우는 예후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나쁘지만은 뇌수막종이나 뇌하수체 선종은 이게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수술적 제거를 완전히 하게 되면은 완쾌시킬 수 있는 또 완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뇌 속에 생긴 수막종인데요. 손의 교각에 생긴 수막종인데, 여기 다시 보여주면은 뇌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여기 커다란 혹덩어리가 보이죠. 이런 것들은 역시 뒤쪽으로 해서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은 완쾌시킬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또 요거는 뇌종양 중에서 손해에 성인에서 생긴 혹덩어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흰색이 혹인데 혹 주위에 물집이 차 있는 그런 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혈관 모세포종이라고 그러는데,
혈관으로 이루어진 혹이기 때문에 혈관 촬영을 오면은 혈관 덩어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양성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완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좀 굉장히 무섭잖아요. 79세 먹은 남자, 머리 아파서 온 환자인데 찍어보니까 뇌 속에 이런 커다란 혹덩어리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게 눈 쪽이고 여기 뒤통수고 여기가 정수리, 여기 귀 쪽이 있는 데인데 중간에 이런 커다란 혹덩어리가 있죠. 이런 환자들도 결국 올 때는 두통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아프다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검사를 안 오신다든지 간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검사해서 확인이 되면은 수술적으로 치료 완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단 받아보는 게 중요할 거로 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도 이제 환자가 머리 아프고 토하고 근력 약화로 온 사람인데 병원에 와서 찍어보니까 혹덩어리가 여러 개가 보이죠? 여기 흰 게 혹덩어리인데 이런 거는 다른 데 혹이 뇌로 전이가 돼서 생기는 그런 혹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서 왔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 이러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렇지만은 요새는 이런 경우로도 저희가 수술로 제거를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또 방사선 치료 중에서도 이런 그 전이성 뇌암 환자들은 감마나이프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감마나이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생존 오는데 많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뇌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큰 덩어리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수술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게 뇌 표면이거든요. 그 밑에 이런 그 혈액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피부암이 뇌로 전이가 생기는 그런 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술 했던 소견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뇌하수체 종양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63세의 남자인데 머리 아프고 뭐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온 내용인 환자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뇌하수체에 있는 부분인데 혹이 커져가지고 뇌 위쪽으로 이렇게 혹이 자라 들어간 겁니다. 눈사람 같죠? 생각보다 큰 혹입니다. 여기 예 보시면 여기가 코고 여기가 뇌하수체 있는 부위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쳐받쳐 올라간 혹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 보면은 뇌하수체종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RI 상으로.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수술할 때 요새는 내시경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제 수술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잠시 보여드리면요. 내시경 수술하는 그 소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로 들어가서 지금 요 부위죠, 요 부위. 코로 들어가서 뇌를 싸고 있는, 뇌를 받쳐주고 있는 뼈가 있습니다. 뼈를 일단 제거를 하게 되면은 혹을 싸고 있는 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을 싸고 있는 막을 절개를 하고 보면은 여기 이제 혹덩어리가 이 혹이 여기 이 혹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내시경 수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옛날 같이 뇌를 열지 않고 수술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보이죠? 요게 혹덩어리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아마 이 부위쯤 될 겁니다. 지금 띄어내는 부위가 이 부위. 그래서 이 혹덩어리를 덩어리로 긁어내는 겁니다. 그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이 시야가 넓고 선명하기 때문에 주위에 해박적인 구조물 오고 경계를 뚜렷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현미경 수술보다도 내시경 수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이쪽에 있는 혹덩어리 제거하고 있는 소견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해서 떼어내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혹을 다 제거하고 나서 있는 소견이 이게 이제 뇌 이쪽 부위가 됩니다.
조개, 그리고 이제 이쪽에 빈 공간이 남잖아요. 그걸 이제 처리를 해서 마무리하고 출혈이 없는 거 확인하고 수술을 끝내는 겁니다. 아까 보인 게 수술 전 소견이고, 여기 보시면 혹덩어리 있었던 게 없죠? 이렇게 있었던 큰 덩어리가 완전히 제거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흰 덩어리가 여기 있었는데 완전히 제거됐죠?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다른 환자, 비슷한 그 뇌하수체 선종 환자인데요. 네. 스타트 해줘보세요. 아까 비슷한 소견입니다. 이 혹덩어리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드릴로 해서 요 밑에 요 부위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혹을 싸고 있는 막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혹 다 띈 거 보이죠? 요 흰색이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요 혹을 싸고 있는 막,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근처에서 지금 수술을 위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막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혹이 보이죠, 여기. 그래서 혹 덩어리가 여기 아까 같이 노란색으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고, 큐렛을 통해서 혹 덩어리를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깨끗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수술인데 얼굴에, 왼쪽 얼굴에 감각 이상을 주로 통해서 왔는데 여기 보면은 혹덩어리가 여기 눈이 보이고 눈물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요 뇌의 정중앙에 요런 그 이 요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경 초종이라고 그러는데 눈을 움직이는 신경 가닥에 혹이 생긴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뚜렷이. 근데 이 환자는 뇌를 열고 두개골을 열고 수술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안화 눈을 통해서 여기를 절개를 눈썹 밑에 이렇게 한 3, 4cm만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 소견입니다. 이것도 내시경 우리가 수술한 경우인데요. 예, 보시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예, 눈 보이죠? 눈을 한 다음에 이제 드릴로 요 부위를 갈아내는 겁니다. 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로 바로 눈을 통해서 예, 보이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막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혹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혹덩어리가 클 때는 한 번에 제거를 못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조각을 내서 잘라내고 난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한 번에 마지막에 긁어냅니다. 이게 그런 소견입니다. 보이죠? 혹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혹덩어리죠, 이게. 이게 중간에 좀 예, 이렇게 혹을 제거하고 나면은 사이즈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걸 이제 한 다음에 주위 정상 조직하고 방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술 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정상이고요. 수술을 안화골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요 부위를 통해서 갖고 눈 속에는 전혀 욜로 수술한 부위인데 이런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이게 수술 전 소견, 요 흰색이 혹덩어리거든요. 수술 후 소견, 혹이 완전히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뇌 속에 깊숙이 있는 혹도 제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술에 대한 이런 테크닉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병을 진단만 조기에 잘 하면은 치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악성 암 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환자도 요새는 형광물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술합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환자 보면은 이 환자도 76세인데 머리 아프면서 말 잘 못해서 온 환자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언어중추 쪽에 이렇게 혹덩어리가 보이죠. 요거를 이제 사진만 보면은 우리가 악성암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소견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 뇌소견인데 우리가 형광물질에 약을 주면은 그 약이 뇌의 암세포에만 침착이 됩니다. 그럼 수술할 때 요 빨간 거 보이죠? 요게 형광물질이 침착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 부위. 보이죠? 이렇게. 그 부위, 아까 그 형광물질이 침착되어 있는 그 부위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드러낸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형광물질. 아까 빨간게 됐던 데가 다 없어졌었는데, 여기. 그 일부, 여기 조금 남아있는데, 여기 보이죠? 빨간게. 요 부위는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또 제거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요새는 이런 형광물질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술 후, 여기 조금 더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 그, 형광물질로 약간 분홍색으로 침착된 데 있죠? 거기가 혹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더니 이제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악성암세포 수술할 때도 이런 새로운 그 화학물질을 투여하고 나서 수술하게 되면은 여기 제거하는데 훨씬 용이하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하고 나서 하루 있다 찍은 사진이고 요건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재발 안 오고 있죠. 그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악성 암 환자, 뇌암 환자들도 이런 그 형광물질을 투여해서 수술에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성 뇌종양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47세 먹은 여자 환자인데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서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손의 부분인데 여기에 혹이 보이죠? 혹덩어리가 여기 전이성 암 덩어리가 있는 데입니다. 이제 수술을 저희가 보면요. 요 부위가 이제 혹덩어리가 있는 부위입니다. 요 부위가. 보이죠? 그래서 혹덩어리를 주위 정상 뇌조직하고 박리를 해서 일단은 제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여기 혹덩어리고요. 요 부위가. 이거 이제 미세 현미경호를 써가지고 최대한 도로 뇌에 손상을 안 주면서 지금 혹을 박리해서 내 박리하는 그런 중간 단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뇌술 수술하는 건 직접은 처음 보실 텐데 조금 흥미롭기도 하시겠지만은 그 우리가 전문가들이 수술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그 혹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이성 암이라도 그러니까 전이성 암이 있다 그래서 수술 못 하는 게 아니고 수술해서 이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아까 있었던 혹덩어리가 완전히 제거된 게 보이죠? 지금 덩어리를 뇌에서부터 정상 뇌에서부터 박리해서 제거하고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여기 혹덩어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정상 덩어리를 떼어내잖아요. 한 덩어리로 여기 보면 이게 손해고 정상 뇌가 이쪽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주로 뇌종양에서 환자들이 두통을 주소로 온 환자들의 결국 진단은 뇌종양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수술적 치료 또는 여러 가지 그 2차적인 치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